2년 만에 매출 7억 7천을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로 만든. 스마트 스토어를 할 때도 소비자들의 파악을 해가지고 아이템을 셀렉을 하면 폭발적인 수익을 낼수 있다. 강의하느라 바쁜데 무슨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예요? 무슨 부업이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국에 있는 강사님들을 만나는 시간. 청구 강사자랑. 오늘은요, 아주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2년 만에 매출 7억 7천을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로 만든 스마트 스토어 강사이자 마케팅 대행업을 하고 있는 이용환 강사님을 모셨습니다. 네, 강사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본업보다 많이 버는 부업의 첫걸음, 세컨드리치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손예진 씨의 남편입니다. 제가 오늘은 저의 가족이자 저의 남편을 중국 강사자랑 게스트로 모셨는데요. 우리 강사님들에게 꼭 추천드리고 싶은 강사 부업 중에 하나가 바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거든요. 저도 직접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강력 추천하는 바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 알려주실, 꿀팁들을 알려주실 분입니다. 그리고 강사 브랜딩, 강사 마케팅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실 만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영상은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본업보다 많이 버는 부업의 첫걸음이라고 해주셨어요. 네네. 어떤 뜻이고 또 세컨드리치가 어떤 뜻인지 좀 알려주세요. 본업 말고 부업이잖아요. 부업으로 부자 되자. 부업이니까 세컨드. 그래서 세컨드리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업보다 많이 버는 부업의 첫걸음이라고 했는데 이게 가능한 건가요? 네, 당연하죠.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스마트 스토어를 20만 원으로 시작을 했어요. 불리고 불리고 불려가지고 7억 7천만 원을 2년 만에 찍을 수 있게 됐거든요. 제가 가진 노하우들을 다른 분들께서도 계속 알려달라 그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수강생분들한테 제 노하우들을 알려드리다 보니까 실제로 매출 3억을 내신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매출 1억을 내신 주부분도 계시고요. 뭐 되게 다양하게 수강생분들께서 있으세요. 그런 분들은 이미 스마트 스토어를 너무 잘 알고 계신 분들 아니에요? 완전 초보였고요. 완전 가정주부였고, 그냥 완전 일반인 직장인 분들이셨어요. 그것도 전업이신 분들보다는 부업이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우리 강사들 중에 특히 프리랜서 강사들이 그죠, 많잖아요. 그죠. 근데 프리한다는 거는 그만큼 소득이 많이 안 없기 그죠, 때문에 그죠. 불안한 부분이 있거든요. 저도 사실 스마트 스토어를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해서 한 달에 한50 이상은 벌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그걸 하기까지 너무 힘들었어요. 맞아요. 600개 정도의 상품 올렸고. 아, 600개나 올리셨어요? 근데 놀라운 건 600개 중에 판매가 되는 건 10개도 안 돼. 거의 1년 가까이를 그 스마트 스토어를 공부하고 시간 투자하는 데 많이 걸렸거든요. 근데 우리 강사님도 네네. 혹시 이렇게 알려주시려는 게 1년 동안 열심히 투자해서 스마트 스토어를 만들어야지만 본업보다 많이 버는 부업의 첫걸음이 되는 건가요?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스마트 스토어는 옛날부터 강의가 있었는데 저랑 그분들이랑 출발점이 틀려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일반인 시점에서 최대한 수익을 내는 게 목표였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나는 어떤 게잘 팔릴지 모른다가 깔려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많은 아이템을 업로드를 하면 얻어 걸린다 이런 느낌으로 접근을 하셨고요. 저는 그렇게 배웠죠. 저 같은 경우는 반대예요. 저는 마케터였거든요. 이미 사람들이 어떤 것에 매력을 느끼는지 파악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어요. 니즈 원츠를 파악할 수 있었던 거죠. 스마트 스토어를 할 때도 소비자들의 매력 포인트를 파악을 해가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아이템을 셀렉을 하면 폭발적인 수익을 낼수 있다 라는 전제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강사님의 그 수강생들이 본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죠, 그죠. 매출을 뭐 3억 내신 분들도 있고 1억 넘게 내신 분들도 있고 되게 다양하게 근데 있으시죠. 그게 또 아이템 하나로도 성과가 되신 분도 계신 거죠. 제 수강생분 중에서 실제로 헬스장을 운영하셨던 분이 있어요. 근데 마침 코로나가 딱 터져가지고 엄청 마이너스가 되셨는데 그분께서 스마트 스토어를 배워서 수익이 잘 나게 되셨거든요. 근데 그분 같은 경우는 아이템 하나로 한 달에 1,000만 원씩 순수익으로 벌어가셨어요. 그 수강생들 사례를 들어보니까 왠지 그분들은 원래부터 좀 감각이 있을 것 같고 센스가 좋고 그래서 그렇게 된거 아니에요? 오히려 센스 있고 재능 있으신 분들이 잘할 것 같잖아요. 반대예요. 그분들은 오히려 쉽게 포기해요. 그런 분들은 옛날부터 항상 센스가 있어 왔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뭘 하든 잘했어요. 그런데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는 솔직히 내가 잘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어떤 것에 매력을 느껴야 되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하다가 포기를 해요, 쉽게. 근데 실제로 수익을 내셨던 분들은 오히려 저한테 호되게 혼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처음에는 잘 못하셨고 부진했는데 그죠. 점점 잘하셔서 지금은 엄청 많은 수익을 내고 계세요. 그죠. 뭐 예를 들면 한 50대 남성분이 있으셨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인터넷도 잘 못하시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뭐 하다가 저랑 싸웠어요. 제가 알려드린 대로 안 하는 거예요. 일단 나한테 배우는데 내가 배운 거 그냥 다 해봐라. 그래도 안 나오면 내가 환불해 드리겠다라고 했는데 그분께서 알겠다고. 아마 그 심정이셨을 거예요. 진짜 안 나오기만 해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텐데 실제로 그분께서 한 달에 뭐 순수익으로 600만 원씩 내시면서 수익을 내셨었거든요. 엄청난 은인이 되셨네요. 일반적인 강사들은 강의식 하고 끝내잖아요. 그런데 우리 강사님은 강의가 그냥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그죠. 몇 주차죠? 오프라인 강의 같은 경우 원래는 4주였어요. 너무 못 따라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서비스로 4주를 더해드려요. 일단 저를 믿고 신청을 해주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케어를 해드려야 된다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무한 AS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분들께서 잘 되시면 어떻게 보면 저희 포트폴리오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지금 쉽지 않은데 계속 그분 과제 드리고 피드백 해드리고 수업 해드리고 하면서 끝까지 그 수강생이 좋은 수익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다 보니까 현재는 이번에 클래스 101도 오픈하셨죠. 맞아요. 이번에 클래스 101도 오픈을 하게 됐는데 저도 처음에는 단순하게 강사의 역할로서 좋은 내용을 잘 알려준다 해서 끝냈었어요. 그런데 지금 프리랜서를 오래 하셨던 분은 느끼셨을 거예요. 프리랜서는 강사가 아니라 사업을 하시는 사업자예요. 그러니까 저는 큰 그림을 그리면서 그분도 좋고 저도 좋은 비즈니스 시스템을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 강사들은 강의하느라 바쁜데 무슨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예요. 무슨 부업이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강사들에게 이런 부업을 추천하는 이유를 좀... 사실 사내 강사 분들한테는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필요할 수 있어요. 왜냐면 월급이 박봉일 수 있고. 그렇죠. 그럴 수 있는데 일단 내가 하고 싶은 강의를 하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프리랜서를 꿈꾼다고 많이 들었어요. 많은 분들이 주저하는 이유가 불안정한 수익.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부업으로 한 달에 50에서 80만 원 정도만 벌릴 수 있는 시세를 만들어놔도 자기가 원하는 강의를 자기가 원하는 가격에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거든요. 프리랜서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부업은 필수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내가 프리랜서 강사니까 강의만 해야 돼. 물론 그게 본업이긴 하지만 그 강의를 더 잘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게 뒷받침돼야 되는 건 1순위인 것 같아요. 일단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 프리랜서는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만큼이라고 내가 하고 싶은 강의를 하지만 그만큼 책임이 있어요. 그리고 프리랜서는 또 일종의 사업이기 때문에 열심히 일한다고 그 노동시간이 다 돈으로 되진 않아요. 그 반대로 조금만 일해도 시스템을 잘 짜놓으면 큰 수익을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 동안은 어느 정도 생활을 할 수 있는 안전한 자산을 만들어 놓을 필요가 반드시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저 궁금한 게 스마트 스토어를 일단 구축을 해서 자동화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정말 부업처럼 그죠.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필요한가요? 사람마다 다르긴 해요. 제가 제시한 방법대로 100개를 하면 그중에서 한두 개가 터진다. 근데 앞에서 터질 수도 있고 뒤에서 터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확률을 키우기 위해서 최대한 많이 시행착오를 해야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 운이 따라줘야 되는 거죠. 어쨌든 열심히 해야 된다는 존재는 있긴 하네요. 그죠.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부업은 하루에 2시간에서 3시간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클래스 101 강의에서도 2, 3시간을 기준으로 가이드라인을 짜드렸었거든요. 본업은 본업대로 하고 조금 부업 때 빠삭하고 쉬어줘야 돼요. 그래야 본업을 잘할 수 있거든요. 본업이 아니기 때문에 강사들이 만약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로 부업을 하시려면 많아야 하루에 2, 3시간 정도만 투자하고 그죠. 꾸준히 배우면 된다. 네. 그거를 클래스 101에 우리 강사님 수업을 들으면 그죠. 배우실 수 있나요? 클래스 101 들으면 좋긴 한데 사실 부업을 위해서 강의를 들으면 져야 좋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제 세컨드리치 유튜브 있거든요. 유튜브에 있는 내용 보시면서 하다가 아 나는 조금 더 빨리 돈 벌고 싶다. 아니면 아 내가 잘하는지 잘 못하는지 모르겠다. 조금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하면 그때 강의를 들으셔도 저는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